버섯몬? 버섯몬은 마무리잖아. 이런데 쓰면 위험할 텐데. 대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 그럼 만에 하나 위험해지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파는 물건들은 탄력 국컵 훈련사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회 책임자이자 책론파의 원로 학자인 카오틀리아입니다. 다들 버섯몬 지휘 작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보상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안전한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한 지혜의 구슬은 이성증폭이라고 하는 생론파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매우 안전하니까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대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폼타인에서 오신 거상 에링겐 씨가 총 6천만 모라를 대회 상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결승전에 올라 최종 시험을 통과해 에링겐 씨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양도할 의향도 있다고 하십니다. 단, 우승자는 반드시 에링겐 씨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 대회를 계속 개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니 유의해 주세요. 우와, 대회에 6천만 모라를 쾌척하는 재력가라니! 거기다 이 훈련사 대회를 계속 열기만 하면 전 재산을 준다고? 잠깐! 주최 측에서 아카데미의 학자까지 내세우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멋대로 중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도 일단 대회에 참가해서 지혜의 구슬이라는 게 믿어도 되는 물건인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은 시기에 아카데미아랑 대립하면 나이다가 난처해지잖아. 거기다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버섯몬을 길들일 수 있는 물건이란 게 뭔지 궁금해졌어. 우리가 버섯몬한테 골탕을 좀 먹긴 했지만 꼭 사악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좀 성격 나쁜 야생 생물일 뿐이지. 안전 문제만 없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버섯몬이랑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괜찮은 등수에 들어서 수고비도 벌 수 있으면 좋잖아. 히히, 딱 우리 스타일이지? 저기서 참가 신청을 받는 것 같아. 우리도 가서 지혜의 구슬을 받고 대회에 참가하자!
사람 참가 신청이 아직 안 끝났나? 좀 더 기다려보자. 금빛 유성 여행자와 은빛 반성 페이몬, 너희도 대회에 참가하려고? 왜? 우리 알아? 그런 수식어는 처음 듣는데? 알지? 너희한테 당할 뻔했던 용병들이 만나면 조심하라면서 인상착의를 그린 전단을 뿌렸거든. 칭찬 고맙다고 해야 될지, 우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해명해야 될지.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훈련사는 무기를 휴대해서도 주먹을 휘둘러서도 안 돼. 그 말은 즉 너희의 완벽한 무력이 쓸모가 없단 뜻이지. 대회의 핵심은 버섯문을 포획하고 훈련해서 일종의 장기말로 삼아 전투하는 거야. 너희라고 버섯문 지휘에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터득할 순 없을걸? 확실히 우린 버섯문을 포획해본 적도 없고 버섯문 전투를 지휘하는 방법도 몰라. 근데 넌 대회 관계자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대체 정체가 뭐야? 내 이름은 한이야. 예전에 도금여단에서 난폭한 동물짐꾼을 길들이는 일을 해서 훈련사라는 칭호를 얻었지. 지혜 구슬 초기 테스트에도 참여했어. 근데 난 가방끈이 짧아서 용병들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니까 이름 같은 건 기억할 필요 없고 대회 참가하는 일반인 정도로 기억해줘. 아무튼 이 분야는 내가 좀 잘 알거든? 내가 좀 알려줄까? 같은 편이 되든 안 되든 너인 대회에서 나에게 방해되는 걸 처리해 줄 테니 나한테도 이득이지. 물론 웬만하면 같은 편인 게 좋겠지만. 꽤 솔직 담백하네. 우리끼리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이 분야에 빠삭한 사람이 지도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럼 지혜의 구슬을 챙겨서 출발하자. 주최 측이 지정한 구역으로 가서 버섯문을 포획하는 거야. 으아, 행동력이 엄청 빠르네. 여기가 포획구역이야. 이 일대의 버섯문은 지혜 구슬과 상성이 좋아서 훈련이나 대회에 적합하지. 지혜 구슬로 버섯문을 포획하고 넣어둘 수 있는데 이게 조종장치의 역할도 해. 버섯문을 잡으면 코드명을 붙여주는 게 좋아. 그럼 더 쉽게 지휘할 수 있거든. 내 옆에 있는 얘는 화염 1호라고 하는데 불원소 버섯문 1호라는 뜻이야. 원소 종류의 번호만 매긴 게 어떻게 이름이야? 엄청 기운 넘치게 생겼단 뜻으로 해피해피 폴짝 버섯은 어때? 굳이. 고맙긴 하지만 나한텐 나만의 방식이 있어. 심플하게 지어야 지휘하기 편하거든. 하긴 너도 익숙한 이름이 편할 테니 강요하진 않을게. 그치만 우리가 지은 이름들을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걸?
친구들 어때? 괜찮지? 대장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 엄청 멋있을 거야. 이 버섯몬의 동글동글한 머리는 꼭 작은 북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두드리면 둥둥 소리가 날 거야. 저 기뻐하는 모습을 봐. 분명히 이름이 마음에 든 거야. 그럼 둥둥 모자로 결정! 얘 엄청 순하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아. 버섯몬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둥둥 모자. 자, 이 기세로 다른 버섯몬들도 잡아서 둥둥 모자한테 파티를 만들어주자. 잘했어. 내 말이 다 모였으니 주최 측이 제공한 플로럴 젤리로 버섯몬의 능력을 깨울 차례야. 그래야 대회에서 강력한 기술을 쓸 수 있어. 생각보다 엄청 진도가 빠르네. 고마워, 하니야. 우리 이제 대회장으로 돌아가자. 아, 저기 봐. 저 사람 휘청휘청하는데? 옆에 버섯몬이 맴돌고 있어. 혹시 공격받고 있는 건가? 얼른 가보자! 몸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저기, 혹시 다쳤어? 괜찮아? 화염이로 해치워버려! 잠시만요. 얘는 적이 아니라 제 파트너예요. 전 좀 피곤해서 걸을 힘이 없는 것뿐이에요. 버섯 친구 세 마리를 더 구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너도 대회 참가자였구나. 여기서 경쟁자를 만나다니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빙글빙글 몬 한 마리론 당신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빙글빙글 몬을 부탁드릴게요. 부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 주세요. 아,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우리가 도금 여단도 아니고 네 버섯 몬, 버섯 친구 안 훔쳐가. 우리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야. 우리와 대결하고 싶다면 대회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여기 있는 훈련사 하니아처럼 말이야. 우리가 강한 상대가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거든. 이거 칭찬인가? 너의 이름과 목표를 말해봐! 금빛 유성 여행자와 나 은빛 반성 페이몬이 도와줄 테니까! 정말요? 버섯 친구 네 마리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갑자기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다니. 전 레일라예요. 루타와이스트 학부의 평범한 학생이죠. 거창한 수식어 같은 건 없고 제 목표는 이 대회에서 8강에 드는 거예요. 그럼 버섯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서 힘쓰는 일을 좀 부탁할 수 있거든요. 아, 물론 제가 잘 돌봐줄 거예요.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8강에 든 선수는 원하는 버섯몬을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근데 힘쓰는 일이라니? 학생의 일과는 과제랑 논문 아니야?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제가 선천성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체력이 바닥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조금만 해도 아까처럼 탈진 상태가 된답니다. 제가 말한 힘쓰는 일은 책을 옮기거나 물건 사오기 같은 심부름이에요. 아하, 그런 거였어? 그 정도는 문제 없지. 나도 얘한테 항상 자질구레한 걸 맡기거든. 버선문을 친구라고 하는 걸로 모자라 같이 살고 싶다니. 에린겐과 똑같이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군.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 있는 걸 보니 요령을 대충 다 익혔나 보네. 행운을 빌어. 그럼 난 이만. 어? 왜 갑자기 가려는 거지? 아니야! 아직 너랑 화염 1호한테 고맙단 인사도 못했는데 어디가!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괜찮을까요? 뭔가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닐 거야. 말은 좀 직설적으로 해서 따가운 면은 있지만 나쁜 성격은 아니야. 안 그럼 우릴 도와줬겠어? 그래, 나중에 또 보게 될 테니까 그땐 감사의 표시로 뭐라도 준비해가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이야처럼 정정당당하게 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선수들을 도와주면서 레일라의 참가 자격을 얻는 거야. 정말 고마워요. 저도 두 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힘낼게요. 우와, 대성공이야! 이걸로 레일라의 파티가 만들어졌네. 이제 대회장으로 돌아가서 참가 자격을 확인하자. 어디 보자. 예선전 배치가... 아, 다행이다! 지금 당장은 서로 다른 조라 벌써부터 싸울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가능하다면 마지막에도 두 분이랑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기서 다분해? 역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엔 항상 너희가 있구나. 라이트 노벨의 주인공처럼. 내가 헛개비를 보고 있나? 네가 왜 여기 있어? 에너지마을까지 이 대회 광고가 들어왔지 뭐야? 그것도 야외 출판사 앞에 전단을 떡하니 붙였더라고. 정말 라이트 노벨이랑 어울리는 대회 같지 않아? 요즘 야외 출판사에서 반세기를 풍미할 차세대 걸작을 기획 중이거든. 주제도 마침 딱 파트너와 경기라서 신의 작가인 소우카와 함께 취재하러 왔어. 물론 작가들 원고를 검토하려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나도 선수로 참가해서 경험해 볼 거야. 이쪽은 내 파트너 백내찬아야. 소우카가 지어준 이름인데 꽤 마음에 들어. 독특한 기백이 느껴지지 않아? 미코가 참여할 정도로 스케일이 큰 대회였을 줄이야. 소우카, 와서 인사 나눠. 이 대회에서 가장 강한 상대가 될 테니까 이 꼬마들을 모티브로 한 주요 등장인물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네, 편집장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 이겨보이겠습니다! 맞아! 미코가 데려왔다고 해서 봐주지 않을 거니까 각오해! 바로 그런 기세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소우카? 대회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날리는 선전포가 바로 분위기를 띄우는 핵심이라고? 전혀 못 느꼈어요. 쇼구님과 하나미즈카를 시찰하신 친우분과 싸우게 되다니.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여관에 돌아가서 지금 느낀 긴장감을 메모해둬.
좋은 소재가 될 거야. 좀 무섭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네요.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이 조용한 친구는 누구야? 버섯몬 잡을 때 새로 사귄 친구야! 레일라라고 해! 훈련이 잘된 버섯몬을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가했대! 8강 안에 드는 게 레일라의 목표야! 버섯몬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살겠다고? 재밌네! 비밀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다 캐보면 기발한 이야기가 나오겠어. 난 야에미쿠라고 해. 취미로 라이트노벨 편집일을 하고 있지. 넌 흥미로운 점이 많을 것 같네. 앞으로 잘 부탁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암튼 두 분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예선 준비도 할 겸 버섯 친구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먼저 훈련하러 가볼게요. 체력 조절 잘하고 저번처럼 쓰러지면 안 돼! 미코, 아무래도 레일라가 네 기세에 놀라 달아난 것 같아. 뭐? 내가 그렇게 무서워? 다음에 만나면 오해도 풀 겸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겠네. 그나저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네, 꼬마야. 네가 대회의 열기에 휩쓸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걸 보고 안심했어. 공교롭게도 방해꾼이 온 모양이지만. 야예 궁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메르에 도착하시자마자 이렇게 몸소 대회장까지 행차하시다니. 어? 대회 책임자잖아? 6천만몰 아저씨는 또 웬일이지? 어라? 대회 준비가 아주 순조롭나 봐요. 주최 측이 나 같은 일반 참가자 신경을 다 쓰고. 일반 참가자라니요? 야예 궁사님 같은 귀빈이 오시는데 당연히 수메르 최고의 예절로 대접해야죠. 지혜의 구슬을 이미 사용해보신 것 같군요. 이 기술의 전망이 어떤 것 같나요? 궁사님 말씀 한마디면 이 기술을 이나즈마에 도입해 단번에... 지금은 편집장 신분으로 휴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거라 기술의 전망 같은 어려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조급해할 것 없습니다, 카우틀리아 씨. 아카데미아의 비즈니스 얘기를 번개의 나라에서 먼 걸음 하신 귀빈께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거기다 친구분과 오랜만에 만나 말씀 나누시는데 끼어드는 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우 신뢰되는 일이고요. 전국을 찌르는 말이에요. 역시 당신의 사업 방식처럼 겸허한 분이군요. 이름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부를 쌓았다던데. 야예 궁사님의 인정을 받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궁사님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행자가 대회에 참가할 줄은 몰랐군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미코! 저 사람들 사업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거절해도 괜찮아? 특히 저 거상이랑은 잘 지내면 야의 출판사도 이득일 텐데. 개체 역사도 짧은 대회를 티바트 각지에 홍보하는 건 평범한 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까다로운 협력처 때문에 각종 제약을 받는 건 사절이라고. 게다가 이제 막 시작한 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난 그냥 마음 놓고 즐기면서 불안정 요소에나 주의를 기울일 거야. 버섯몬은 겉보기엔 귀엽지만 강한 원소의 힘을 품고 있어. 이런 마물에게 경계심을 늦추는 건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야.
그렇지? 역시 네 생각도 그렇구나. 우리도 처음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지혜의 구슬이란 거 생각보다 엄청 물건이야. 적어도 지혜의 구슬의 영향을 받은 버섯모는 둥둥모자처럼 얌전해지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을 필요 없어. 예나 지금이나 페이모는 낙천적이고 기운이 넘치네. 나도 이제 내 역할에 몰두해야겠어. 참가자로서 가서 준비 좀 할게. 그럼 예선전에서 봐. 응, 백내차나 너도 어서 인사해. 이번에 오길 잘했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미코도 만나고 분명 재밌는 대회가 될 거야. 자, 이제 하니아의 조언대로 플로럴 젤리를 받아서 둥둥 모자를 육성해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가 드디어 왔네. 플로럴 젤리를 사용해서 버섯몬의 잠재력을 깨워봐. 우리가 우승 후보라고? 완전 마음에 드는데? 너도 우릴 알아? 당연하지. 너희가 지혜의 구슬을 받을 때 나도 옆에 있었는걸. 내가 할 설명을 하니아 씨가 다 해서 끼어들 타이밍이 없더라. 하니아 씨 같은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으면 너희도 우수한 신예 훈련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주최 측 직원이 칭찬을 할 정도면 하니아 엄청 강한가 보네. 지지 않게 열심히 하자. 슈메르 특색 향신료야.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거라고.
이 정도면 둥둥모자랑 다른 애들도 전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예선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버섯몬들을 훈련해보자. 수메르 특색 향신료야.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어.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시간 다 됐어. 이제 달 연꽃컵 예선전에 참가하러 가자. 예선전이 곧 시작될 거야. 그 전에 에링겐이 연설을 하려나 봐.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달 연꽃컵 훈련사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얻어가시는 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공정하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결에 임하여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줄곧 위험한 생물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왔고, 여러분 손에 있는 지혜의 구슬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많은 분들께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해 누구나 자연에서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와, 저런 목표가 있어서 자기 재산도 아낌없이 턱턱 내놨구나. 정말 멋진 꿈이야. 그에 비해 카우틀리아는 좀... 멋진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짧게 몇 마디만 하도록 하죠. 훈련사 여러분, 지혜의 구슬은 혁신의 산물입니다. 아카데미아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의 정수가 담겨있죠. 그 위대함은 총 9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다들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죠. 어차피 이 녀석의 우수성은 대회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혜의 구슬을 믿고 마음껏 겨뤄보세요. 완전 기술 마니아인가 보네.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뻔했잖아. 에링겐이 분위기 보고 막아줘서 다행이야. 예선전이 드디어 시작됐어. 첫 번째 상대랑 잘 겨뤄보자고. 엄청 평범해 보이네. 덤벼! 화려하고 날렵한 공격으로 이겨줄 테니까. 긴장할 거 없어, 둥둥모자. 예선 상대 정도는 껌이니까 사뿐히 밟고 가자고. 둥둥모자, 블링블링 워터볼을 사용해. 공으로 가면 우리한테 유리해. 가자! 기죽지 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잘했어, 둥둥모자! 다들 정말 잘 싸웠어! 이럴 수가. 내 질풍 공격이 지다니. 다들 철수해! 버섯몬으로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 정말 재밌다. 뭔가 색달라. 아까 싸운 훈련사와 버섯몬들도 꽤 죽이 잘 맞던데? 우리와 막상 막하였어. 아이, 그런 뜻이 아니야. 상대가 버섯몬과 하나의 유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난 둥둥모자와 팀워크가 더 잘 맞았으면 좋겠어. 우리 눈빛만 보고도 바로 통할 정도로 말이야. 그건 파트너 간의 케미에 달려있지. 아, 미코! 레일라도 같이 있네? 예선은 잘 치르고 왔어? 빙글빙글 몸과 버섯 친구들이 정말 잘 싸워줬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대를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대회장에 돌아왔는데 야에시 상대가 넋이나 간 표정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마침 야에 씨가 두 분을 만나러 가신다길래 따라왔죠.
레일라와 소우카 모두 상대를 이기고 경기를 무사히 끝냈어. 하, 근데 난 맥이 빠지네. 막 재밌어지려는데 경기가 끝나버리는건 뭐람? 이제 겨우 예선인데 벌써부터 괴물같은 상대가 나오면 시합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근데 미코, 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아주 좋아, 페이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앞으로 나올 상대는 점점 더 강해질 테니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아예 이 기세를 몰아 버섯몬과 특별 수행을 해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럼 버섯 친구들이랑 특별 수행하러 지금 바로 가보자. 경치가 좋네. 공기에 우림의 향기가 섞여 있어. 이 정도로 외진 곳이라면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버섯몬들과 실컷 놀다가 지칠 땐 쉬면서 수메르의 이색적인 요리를 즐겨보자고. 오예! 먹을 거다 먹을 거! 어라? 근데 우리 수행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님 이 간식에 버섯몬들이랑 텔레파시가 통하게 하는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어? 나한테 신통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능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다 평범한 건거엘이랑 간식이야. 내가 지옥 훈련이라도 준비한 줄 알았나 보네? 그런 건 필요 없어. 활시위를 너무 팽팽히 당기고만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 버섯몬과 유대를 쌓으려면 먼저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유대 수행이야. 만약 네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꼬마가 너한테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서 추추폭도 정도는 한 손으로 때려눕히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싶겠어? 뭐야 그 눈빛은! 나한테 그러기만 해봐! 3일! 아니 5일은 너랑 말도 안 섞을 거야! 봐, 너희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훈련을 강요받는 건 싫은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버섯몬은 어떻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야엘 씨 말이 맞아요. 지혜의 구슬을 꺼두거나 구슬이 고장났을 때 과연 버섯 친구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지 궁금해요. 네, 친구란 건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뢰가 싹트는 거잖아요. 전 이런 도구에 의존해서 빙글빙글 뭔가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명령을 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진실한 감정은 외부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주 클래식한 관점이네. 하지만 버섯몬의 구속을 풀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레일라. 걱정 마. 뒤처리는 우리가 해줄게.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우와! 지혜의 구슬을 껐는데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이지 전처럼 공격해오지 않네? 지혜의 구슬이 버섯몬의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준 걸지도 몰라. 그럼 이건 버섯몬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물건이란 거지?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레일라의 바람이 이루어지겠네. 서로 친해지기만 하면 지혜의 구슬이 없이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미코 말이 맞아. 신비로운 기술이란 것보다 그런 가설이 더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할게요. 빙글빙글 몬의 취향을 알아낸 다음 만능 상인한테 가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올 거예요. 그럼 페이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지혜의 구슬을 끈 상태로 둥둥 모자와 소통해보자. 저기서 물놀이 하고 싶니, 빙글빙글몬? 여행자 페이몬, 야에 씨도 버섯 친구들과 물놀이 안 하실래요? 조심해야 할걸? 물속에선 백내천야한테 가까이 가지 마.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아, 맞다. 그럼 둥둥모자한테는 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어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레일라, 미코, 너희끼리 가. 둥둥모자는 원래 물에서 생활하던 애라 물놀이보단 다른 활동이 좋을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만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둥둥모자, 뭐하고 놀고 싶어? 뭐든 말해봐.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에? 얘가 날 무시하네. 맛있는 걸 잔뜩 먹여서 얼른 친해져야겠어. 살려주세요. 내가 들을 거랑 다르잖아. 버섯몬이 온순하긴 뭐가 온순해. 들었어? 누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얼른 가보자. 큰일일지도 몰라.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어? 한이야? 네가 아이들을 구해준 거야? 우연일 뿐이었어. 선수들 흉내내다가 야생 버섯몬에게 포위당한 모양이야. 다행히 내가 소리 듣고 와서 목숨은 건졌지. 으이, 너무 위험하잖아. 지혜의 구슬도 없이 버섯몬한테 가까이 갔단 말이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도 버섯몬의 귀여운 외형에 속은 적이 있거든. 난 가문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서 무턱대고 다가가지 않았지만. 버섯몬이 위험한 마물이란 건 다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요새 달 연꽃컵 대회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지. 에링겐도 이 생각은 못했나 봐. 이 말 같지 않은 대회는 내가 끝낼 거야. 지혜의 구슬을 활용하면 버섯몬을 대규모로 학살할 수 있어. 내가 우승하면 이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같지 않은 대회에 학살이라니! 화염 1호가 슬퍼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너도 대회 참가자잖아! 우리 지도해줄 때도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화염 1호도 자기 종족이 저지른 과오를 알면 날 지지해줄 거야.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 못하니 녀석도 도구의 통제를 받는 장기 말에 불과해. 너희 지도한 이유는 눈치챈 거 아니었어? 너희의 실력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실현하려던 것뿐이야. 하지만 결국 너희도 이 말도 안 되는 대회에 빠져 버섯몬을 옹호하는구나. 금빛 유성과 은빛 반성이란 칭호가 아깝네. 잠깐! 기다려! 글쎄 우리가 아까 지혜의 구슬을 끄고 버섯몬이랑 즐겁게 놀기까지 했다니까! 이런, 정말 개성 있는 캐릭터네. 저 고집 있는 성격 좀 봐. 재밌는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미코, 레일라! 너희도 구조 요청을 듣고 왔구나! 레일라한테 들었어. 저 하니아란 사람이 대회 초반에 너희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레일라를 보곤 떠났다면서? 이제 보니 라이트 노벨에 자주 등장하는 방황하는 캐릭터 같네.
개체가 저지른 잘못을 전체에게 덮어씌우고 상대의 멸망을 꾀하다니. 방황하는 캐릭터에겐 그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온당한 방법이지. 난폭한 버섯몬이 주위에 피해를 끼칠 때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본성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야생 생물과 마찬가지로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우림 생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레일라 말이 맞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하니아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막아야 해. 오, 그녀의 웃음길을 막아서겠다고? 너희가 하려는 행동은 내 예상대로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던데 맞설 준비는 됐어? 미코가 우리 여기로 데리고 온 것도 버섯몬대가 가까워져서 합을 더 잘 맞추기 위함이잖아. 어라? 그럼 설마 이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일이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으면 정말 지루했을 건데 이런 일도 생기네. 덕분에 즐거워졌어? 오늘 수행은 여기까지. 예선전도 다 끝났을 테니 가서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보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있지? 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최 측이 메모판을 설치해서 그래요. 이러면 관중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대회의 화제성도 높아지거든요. 저와 빙글빙글몬 얘기도 나오려나요? 이 경험을 논문에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지 않을까? 논문을 쓰려면 인용 자료가 많아야 한다는데 엄청 머리 아픈 일이라고 들었어. 근데 이건 레일라가 직접 겪은 일이니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전 명론파 학생이고 이런 자료는 생론파의 논문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생론파 학생한테 자료를 주면 되지. 그 김에 뭐라도 한몫 두둑히... 아니, 자료비도 챙기고... 뭐라보다는 생론파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고급 문헌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빙글빙글몬 같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조사 범위를 좁히면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백 가지 간식을 사와서 하나하나 먹여봐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우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레일라? 그럼 하는 김에 둥둥모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봐주라. 그럴게요. 돌아가면 아무르타 학부로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어요. 꼬마야, 32강 대진표가 나왔어. 다음 대결 상대는 소호카잖아? 내가 제일 기대하던 장면이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 꽃길만 밟아도 모자랄 작가가 우리한테 지면 어쩌려고. 그럼 야해 출판사가 야심차게 계획한 수메르 여행도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절대 봐주지 마. 난 소호카한테 우승하라고 한 적 없어. 누가 알아? 너희에게 지고 나서 뭔가 깨닫는 게 있을지? 실패 없는 경험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자신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 가끔은 좌절도 소중한 법이야. 좋은 대답이야. 정말 기대되네. 그럼 너희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게.
드디어 달 연꽃컵 32강 날이네. 소호카랑 결혼해야 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자. 대회장으로 렛츠고! 이렇게 빨리 두 분과 겨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소설가로서의 제 미래와 야애님의 인정을 위해 제가 이기도록 할게요. 흥! 그렇게 자만하다 지고 나서 엉엉 울어도 우린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강해! 둥둥모자! 천하무적 워터밤 폭격으로 결판을 내자! 이래선 승산이 없잖아... 역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전수각의 빙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어쩌지? 소호카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미코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나 너무 무서워. 미코가 오니 같은 얼굴로 오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자. 둥둥모자, 너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미코, 미안해. 둥둥모자가 힘 조절을 못해서 소호카를 이겨버렸어. 역시 평범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둥 과장된 말을 늘어놓지 않던? 주저앉아 울면서 말이야. 우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잘했어. 소호카는 이번 일로 귀중한 경험을 얻었을 거고 이걸 살려서 주인공이 좌절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악역이 주는 압박감이나 우승을 쟁취하는 과정은 전부 너희한테서 뽑아내야 하니까 나보다 먼저 탈락할 생각 말렴.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 미코, 소호카한테 우리 너무 악독하게 쓰진 말라고 전해줘. 여행자, 페이몬, 야애씨. 레일라, 너무 무리하지 마. 또 쓰러질라.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생명파 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빙글빙글문이 좋아할 만한 걸 몇 개 만들어서 먹여봤는데 식자재가 잘못 들어갔는지 통 먹질 않아요. 그래서 둥둥모자가 좋아할 만한 식자재도 추가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이렇게 빨리 결과를 얻다니 대단한데? 경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 상대기를 팍 꺾어주고 오지? 네, 야애 씨의 스윙 덕분에 이제 빙글빙글몬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요. 저조차 부러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기고 올라온 만큼 상대도 강해져서 부담돼요. 8강 안에 들려면 훈련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내일 아침 7시에 만능상인한테 가서 식자재를 사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데... 그야 간단하지. 나랑은 폐관 수련하러 가고 물건 사는 건 꼬마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언제든 두 팔 걷고 도와줄 거야. 두 분은 야애 씨 일을 자주 거들어주시나 보네요.
우리 극악무도한 악당으로 만들면 안 돼? 걱정 마, 레일라. 페이모는 소우카를 이긴 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있는 거야. 먼저 가서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쉬고 있어. 그럼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가 만능상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예요. 식자재 리스트도 같이 적어뒀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둥둥모자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봐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 전에 이 대회의 불안정 요소에 대해 말하다 말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겠어. 바로 버섯몬을 육성하는 재료야. 소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파트는 비밀조사지. 궁금하지 않아? 지혜의 구슬과 플로럴 젤리의 마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대회의 내막을 밝히지 않고 하니아가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거야.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페이몬 못 알아듣겠어. 동이틀 무렵에 움직여봐. 그땐 누구나 피곤해 지쳐있는 시간이니 너희가 원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코 말대로 할 거야? 그 말도 맞네. 그럼 내일 새벽에 버섯몬을 육성하는 곳으로 가보자. 우리의 목적은 대회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야. 둥둥모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해. 아, 시간 다 됐어. 이제 버섯몬을 육성하는 곳으로 가보자. 아직 아무도 없을 거야. 조사가 끝나면 레일라가 말한 만능 상인한테 가서 필요한 물건도 다 사야 해. 그런 다음 대회에 참가하면 되겠다. 다 평범한 플로럴 젤리 같은데?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제조법까지 테이블 위에 있어. 그렇다고 이걸 멋대로 가져갈 순 없어. 들키기라도 하면 도둑으로 몰려서 참가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30인단한테 잡혀갈 거야. 아! 사진기가 있잖아. 그걸로 플로럴 젤리랑 재료법 사진을 찍어가자. 그럼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 둘 수 있어.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분석을 맡겨야 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네. 일단 레일라가 부탁한 물건부터 사두자. 하니야?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버섯몬 육성이라니 너희 생각보다 독하구나. 대회에서 승승장구한 것도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저번에 말을 못했는데 네가 하려는 일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아니,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날 쓰러뜨려서 너희가 옳다는 걸 증명해.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알았어. 둥둥모자, 지금은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레일라가 준 쪽지를 보면 여기서 만능 상인과 만나기로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딜 그렇게 두리번거리시나? 혹시 만능 상인을 찾는 거야? 어서오쇼, 손님.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에? 돌이잖아! 설마 레일라가 말한 만능 상인이 너였어? 뭘 그렇게 놀라? 상계마 바위 어르신의 상품은 무한하고 신기하다라는 말 못 들어봤어? 바자르의 상인과 손님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고. 만능, 전능, 대능! 어떤 단어든 전부 이 도리님 전용 수식어야. 다른 상인은 쓰고 싶어도 못 써. 수백만 모라의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레일라가 너희를 대신 보냈다니. 이번 훈련사 대회에 아주 푹 빠졌나 보네. 둘이 사이가 좋구나. 레일라에 대해 잘 아는 눈치인데? 헉? 친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물건을 사면 다 손님인 거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수강생치곤 씀씀이가 컸다는 정도랄까? 아무튼 걔가 이상한 냄새 풀풀 나는 대회에 참가했던 건 알고 있어. 그냥 위화감을 좀 느낀 게 다야. 그나저나 나한테 지금 처치가 곤란한 물건이 좀 있는데 갖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으니 너희 줄게. 이건 부품이랑 훼손된 노트네? 대회 주최 측이 폐기하려고 한 기기와 문서래. 방심한 거지. 사람이 돈 벌려는 욕심을 뭘로 보고. 이거 다 누가 회수해서 나한테 판 거거든. 이거 봐. 이 문서에 있는 단어들 왠지 플로럴 젤리 제조법에 있던 거랑 비슷해. 기기 자네도 지혜의 구슬이랑 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실험용 물건 같지? 챙겨뒀다가 미코한테 보여주자. 미코라면 이상한 점을 알아볼지도 몰라. 역시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어. 난 둥둥모자랑 걱정 없이 놀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희한테 필요한 물건이란 건 잘 알겠어. 싸게 줄 테니까 6천만 모라 어때? 어디서 사람 간을 빼먹으려고! 농담이야. 이런 물건은 너희나 품기관 아니면 관심도 안 가져. 오늘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줄게. 레일라의 주문서는 나한테 주고 내가 보고 물건을 준비해서 인편으로 보내줄게. 그럼 두 번 안 와도 되잖아. 휴, 고생만 하고 빈털터리 되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네. 상금을 받아도 그 많은 돈을 다 낼 순 없다고. 송이가루를 섞은 밀가루, 오래 묵은 잼, 뚠뚠 복숭아즙. 어휴, 버섯 모니 진짜 이걸 다 먹는단 말이야? 레일라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 거지? 왠지 불안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일단 대회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어. 설령 카오틀리아가 정말 음모를 꾸몄다 해도 최종 시험까지 통과한다면 전부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좋은 눈빛이야. 내가 수련을 통해 쌓은 모든 실력을 발휘할 만한 상대군. 시작해. 서리의 힘을 가진 버섯몬 팀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노른 버섯! 저들을 알려버려!
이 정도 온도로는 얼음을 녹일 수. 둥둥어자, 슈퍼 울트라 워터밤을 보여줘! 이 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와, 쉽지 않은 상대였어. 다들 수고 많았어. 여행자 페이몬, 경기 일정을 보니까 무사히 진출했던데요. 축하해요. 응응, 오늘 아주 활기차 보이네. 빙글빙글몬도 기분이 좋은 걸 보니 너도 역시 이긴 거지?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야에시와 폐간 시련을 한 게 큰 도움이 됐죠. 방금 전에 만능 상인이 보낸 제 물건이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빙글빙글몬과 함께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네요. 힘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겠어요. 그나저나 미코가 안 보이네. 야에씨는 급한 볼일이 있으신지 수호카씨와 함께 먼저 가셨어요. 길 안내하는 30인단의 용병도 한 명 끼어있는 것 같던데. 경기장에 돌아와 보니 벌써 저 멀리 가셨더라고요. 쫓아가서 묻는 건 좀 무례한 것 같아서. 하긴 요즘 미코는 계속 대회에만 집중했잖아. 잠깐 돌아가서 편집장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미코는 휴가를 즐기면서 소재를 찾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그 용병도 가이드일 거야. 걱정하지 말자. 네, 이제 곧 8강이니까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래, 아직까진 꽤 순조로운 것 같아. 화이팅이야, 레일라. 맞아, 경계를 늦추면 안 돼. 도리한테 받은 물건도 사진을 찍어두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미코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제 곧 8강이 시작될 거야. 더 강한 상대와 맞붙게 되겠네. 가자, 둥둥모자. 이 기세를 몰아 준결승까지 쭉 가는 거야.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들이군. 그 거만한 말투는 뭐야? 너 뭐 돼? 버선몬에게 쓸데없는 감정을 쏟다니 참으로 나약하고 우습구나. 이건 최강의 훈련사 하니아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 최강의 훈련사? 망상은 집어치워! 나약한 자는 하니아님과 겨룰 자격도 없다. 너희들은 여기서 끝이야.
정면으로 돌파해서 적군의 전선을 부숴버려! 워터볼 메테오 폭격으로 승부를 내는 거야, 둥둥모자!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버섯몬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나? 이기긴 했지만 딱히 기쁘진 않네. 여행자, 페이몬! 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어요! 우와! 다행이야, 레일라! 이번 대회 목표를 달성한 거네! 8강까지 파죽지세로 승리한 강철의 쌍칼을 이기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거죠? 뭐랄까... 호의적인 대결 상대가 아니었거든. 이상한 말만 잔뜩 하고. 그렇군요. 그 훈련사 좀 안타깝네요. 네, 하니아 씨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한 이미지로 사람을 속단하고 따라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니아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난처할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버섯몬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굴다니. 자기가 손해보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선수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 난 레일라의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어. 다들 너 같다면 대회 분위기도 더 즐겁고 화기애애해야 할 텐데. 전 거창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전 빙글빙글 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다음 시합은 저희네요. 즐겁게 겨뤄봐요. 승부에 개의치 말고 친구 사이의 대결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 빙글빙글 몸과 둥둥 모자, 누가 더 강할까? 이긴 쪽이 맛있는 거 사는 거다! 다들 모여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야? 자리를 비운 동안 뭔가 놓친 건가? 미코! 드디어 나타났네! 저번에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너랑 단서...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나도 나름 난감한 상황이야. 그냥 대충 놀아보려는 마음으로 참여한 건데 준결승까지 진출하다니. 소재 찾으러 다닐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 너희 두 팀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분명 평화로운 경기가 될 거야. 반면 난 조금 진지해질 필요가 있겠어. 내 상대는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이라서 말이야. 그러게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야에 씨가 하니아 씨와 대결하게 되다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미코가 우리 대신 하니아를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하니아를 설득한 게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미코가 지는 건 싫어. 긴장되지만 기대도 돼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빙글빙글몬이 이끄는 팀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으며 실력을 쌓았거든요. 그러니 전력으로 싸워주세요. 하하! 준비 단단히 하라고! 레일라! 빙글빙글몬! 빙글빙글몬, 어서 바람의 소용돌이를 사용해.
둥둥모자! 해피워터볼 발사! 힘 조절하는 거 잊지 말고! 빙글빙글몬, 조금만 더 버텨. 아직 희망 있어. 결국 졌네요. 하지만 페이몬과 버섯몬 파트너가 평소보다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셨는걸요. 빙글빙글몬, 정말 즐거운 경기였어. 고마워요. 이렇게 저와 빙글빙글몬의 경기는 완벽한 결말을 맞았네요. 다른 사람한테 졌다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대단했어! 하마터면 압도될 뻔했다고! 승부와 상관없이 버섯몬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기였어! 기분이 정말 상쾌해!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직 미코와 하니아는 대결 중이지? 왠지 불안한데... 얼른 가보자! 어? 경기가 끝난 건가? 이 분위기는 설마 미코가 이긴 거야? 너희도 경기를 마친 모양이네. 꽤 오래 걸린 걸 보니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나 봐. 네 말투를 보니 엄청 쉽게 이겼나 보구나? 우리 쪽은 확실히 아슬아슬한 경기가 아니긴 했어. 나랑 백내천하가 단 몇 템 만에 쳐버렸거든. 왜? 그 여유로운 태도는 뭐지? 날 놀리는 건가?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하겠어? 종족 하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의지가 굳건한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함부로 장난칠 수 없지.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집착이 과연 무엇으로 바뀔까? 정말 기대되는데?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도망치려고? 경기에서 진 건 야해 씨인데 충격은 하니아 씨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사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백내찬아가 화염이로에게 상처를 입혔거든? 하니아도 꽤 당황한 눈치더라고. 난 그냥 하니아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 뿐인데 바로 페이스가 무너지더라고. 의외로 연약했지 뭐야. 하니아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누구보다 화염 1호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미코한테 들킨 거 맞지? 정답이야. 지금이 바로 하니아의 내면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야. 그녀를 바꿀 수 있는 건 너희뿐이란다. 하지만 하니아는 벌써 가버렸잖아.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분명 혼란스러울 거야. 누구보다 매정하던 자신이 도대체 왜 흔들리기 시작한 건지 의심스럽겠지. 답은 너희 세 사람에게 있어. 하니아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여행자와 페이몬을 만났던 그곳? 생각해보니까 레일라가 버섯몬과 같이 살고 싶다면서 버섯몬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을 때 하니아의 표정이 변했었지. 레일라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어서 가서 하니아와 제대로 얘기해보자. 레일라, 넌 여기 남는 게 어때?
한의아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의아는 네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타입이야. 이번에는 꼬마들한테 맡겨. 맞아요. 행여나 제가 말실수라도 해서 한의아 씨를 자극한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번지겠죠. 그리고 다들 워낙 빨라서 전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꼬마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해? 오호! 생각보다 많은 걸 얻었는걸? 그럼 나도 행운의 축복을 내려주지. 다음에 만나면 내 의견을 말해줄게. 한의아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화염 1호는 항상 한의아 곁에 있잖아. 화염 1호의 원소 흔적으로 한의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서 원소 시야로 주위를 살펴보자.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화염 1호의 흔적을 따라왔어. 아까 네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 잠깐! 너 화염 1호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네. 만약 화염 1호가 버섯몬이 아니라 평범한 동물이었다면 나도 기뻐했을 텐데. 이제 곧 결승전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날 이기고 나서 해. 그 여우 여인이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단순하고 착해 빠졌어. 그래서 모든 걸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지.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이해하긴 힘들 거야. 이걸 봐. 이건... 이건 내 조상들의 기록이야. 그 당시 그들은 우림에서 버섯몬의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 그때 그 일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버섯몬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셨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버섯몬을 증오했던 거였어. 그런 과거를 가졌다면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 지혜의 구슬은 버섯몬과 인간을 사이좋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버섯몬을 온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겠지.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마을로 와서 비슷한 물건으로 실험했었어. 하지만 다들 실패하고 줄행랑을 쳐버렸지. 지혜의 구슬 역시 버섯몬의 흉악한 본성을 잠깐 눌러줄 뿐이야. 효력이 사라지면 버섯몬은 다시 위험한 존재가 되지. 그리고 구슬의 이성 증폭 효과는 버섯몬의 원소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위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체질이 약한 사람이 구슬을 사용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날 거야. 설마 레일라가 요즘 자꾸 기침을 하는 것도 지혜의 구슬 때문인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카우틀리아는 엄청난 연구광이야. 이 행사를 벌이는 것도 자기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일 뿐이지. 에링겐도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자야. 카우틀리아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번 대회를 홍보한 거지. 사람들이 버섯몬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있도록. 어찌됐든 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 흉악한 버섯몬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한낱 퇴역 용병인 내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규칙 속에서 우승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너희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진 적도 있었어. 내가 너무 순진했지. 너희 생각이 어떻든 난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밟고 올라설 거야. 이 노트는 내 과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리해. 어차피 결승전 당일 난 모든 버선문에 처형을 선포할 거니까. 물론 화염이로도 포함해서. 난 나의 과거와 영원히 이별할 거야. 아, 결국 실패했네. 이젠 경기장에서 한혜아를 이기는 방법뿐이야. 한혜아가 예전에도 버서몬 피해를 통제하려 했던 학자가 있었다고 했지? 노트에 자세하게 적힌 것 같으니까 읽어보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한이아의 조상이 수집한 학자들의 연구 기록이라는 거지? 내용이 너무 어려워. 글씨도 난잡하고 전문 용어도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긴 해. 전에 도리가 우리한테 준 문서에서 본 것 같아. 그래! 훼손된 문서를 대조해보며 노트의 내용을 해석하자! 포획장치? 건조 포션? 이제 알겠어. 한이아의 조상을 공격한 버섯몬은 약물의 영향을 받아 통제를 잃었던 거야. 폭주하는 버섯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학자들이 포획 장치를 만든 거고. 지금의 플로럴 젤리가 바로 건조 포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고, 지혜의 구슬도 애초에 카오틀리아가 발명한 게 아니었어. 카오틀리아가 한 거라곤 이미 있는 포획 장치에 새 이름만 붙인 것뿐이라고. 이런 사기꾼! 그런데 카오틀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지혜의 구슬을 홍보하려는 걸까? 당장 에린겐에게 경고해야겠어! 더 이상 카오틀리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한이아는 조상들을 습격했던 버섯몬이 자극받고 폭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버섯몬을 증오했던 거야! 둥둥모자야, 걱정 마. 난 네가 플로럴 젤리 때문에 폭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지혜의 구슬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착한 아이니까.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점점 더 똑똑해지네. 뭐? 언제부터?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둥둥모자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버섯몬이 또다시 폭주할 거란 한이아의 추측에 난 동의할 수 없어. 둥둥모자처럼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착한 버섯몬도 있다고. 하지만 한이아가 한 말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맞았어. 지혜의 구슬은 만능이 아니야. 그런 결함이 존재하는 한 버섯몬과 인간이 쭉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 난 둥둥모자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아쉽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겠어. 아직 결승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 아카데미아의 카오틸레에 관해서 보고해야 할까? 하긴 이 정도로 판을 크게 벌렸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왔다는 거겠지. 우리가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는 걸 알면 분명 경계할 거야. 어쨌든 결승전에서 전력으로 싸우자. 우선 하니아를 이겨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게 하고 에링겐을 설득해서 함께 카우틀레의 음모를 밝히는 거지.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준비됐어? 오늘이 바로 달 연꽃컵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아를 설득하려면 결승전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카오틀리아의 음모를 밝히자. 신사 숙녀 여러분, 치열한 각축을 거쳐 드디어 달 연꽃컵의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훈련사 하니아와 여행자가 대결하게 될 텐데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 시험까지 통과하면 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아 앞으로 대회 개최자의 직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티바트 전체 평화의 길을 전도하는 거죠. 결승전과 최종 시험을 마치면 일단 에링겐에게 말한 다음 카우틀레를 찾아가 잘못을 추궁하는 거야. 미코 레일라 왔어? 예상대로 성급한 연구광이 드디어 두 주인공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네. 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카데미아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잘했어. 카우틀리아나 다른 누군가가 심은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가장 강한 선수인 하니아와 대결해야 하고 에링겐의 최종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니아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닌가? 우리 모두의 버선몬으로 하니아를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거지. 그 고집을 꺾고 고분고분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말이야. 전 두 사람을 믿어요. 분명 하니아 씨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좋아! 둥둥모자, 빙글빙글몬, 백내천하까지 가장 익숙한 새 친구와 함께 싸울 수 있겠네. 모두 힘을 합쳤으니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여행자 페이몬,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말했었지? 버섯몬한테 쓸데없는 감정 주지 말라고. 녀석들을 이용하고 지휘하기만 하면 돼. 보아하니 생각이 바뀌진 않았나 보네. 경기가 아주 싱겁게 끝나겠어. 맞아! 둥둥모자와 다른 파트너들이 있는 한 절대 지지 않아! 내가 직접 보여주지. 너희들의 그 연약한 전략과 진짜 훈련사 사이의 격차를 말이야. 화염 밀어! 이제 때가 됐어. 모든 걸 불태워라! 이렇게 된 이상 컴다운 버블을 쓸 수밖에! 당황하지 마, 화염이로. 상대는 이미 한계야. 어떻게 이런 일이... 화염이로... 왜 전력으로 싸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화염 1호를 혼내지 말고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준결승 때도 화염 1호가 다쳐서 공격을 망설였잖아. 지금까지 우리와 미코처럼 강력한 상대와 대결한 적이 없었던 거지? 화염 1호와 다른 파트너들이 이런 고전을 치르는 것도 처음이고. 정작 화염 1호와 다른 파트너들이 부상을 입으니까 너도 마음이 아팠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아직도 내가 버섯몬의 부상 따위에 흔들린다고 생각해? 넌 어려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버섯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 하지만 불확실한 추측으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파트너를 포악한 적으로 대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흔들리게 될 거야. 우리도 종종 포악한 버섯몬을 토벌하곤 해. 우리도 버섯몬을 단순히 마무리라고만 생각했고 이 경기에 참여한 것도 버섯몬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둥둥모자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온순한 버섯몬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버섯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적어도 이 온순한 버섯몬들은 네 파트너야. 이용하는 상대이거나 적이 아니라고. 네가 화염 1호와 다른 파트너들을 믿어주면 좋겠어. 그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미 승자라도 된 듯 설교하지 마. 좋아! 그럼 머리를 맑게 해주는 충격포로 하니아를 이겨버리는 거야! 화염이로 전력으로 싸워! 넌 겨우 이 정도가 아니잖아! 화염이로 가장 강력한 폭발을 보여줘! 졌어. 가장 중요한 한 발을 내딛지 못했는데 패배할 줄이야. 역시 너희가 이 대회의 가장 큰 변수였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날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널 이기면 우리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로 약속했었지? 얘기는 천천히 나누고 일단 화염 1호가 우리와 함께 최종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
하염 1호와 함께 가겠다고? 응! 중등모자, 빙글빙글몬, 백내차나 그리고 너의 화염 1호까지 우린 모두의 버섯몬들과 함께 최종시험을 통과할 거야! 어제 네 노트를 보고 너와 대화하고 나서 버섯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걸 확신할 수 있었어. 물론 네 생각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었고, 지혜의 구슬은 확실히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대회가 지나치게 홍보되어서도 안 되고, 버섯몬이 인간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역시 불가능해. 하지만 개조된 지혜의 구슬로 버섯몬들과 잘 소통해서 착한 버섯몬을 찾아내고 버섯몬이라는 생물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건 가능할 거야.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내가 졌으니까. 패자에겐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존심을 세울 자격이 없는 법이지. 화염 1호도 아마 자기를 더 생각해주는 주인이 좋을 거야. 에이, 기웃네. 네 파트너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너한테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거니까 기다려.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나면 너도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브라보! 아주 훌륭한 대결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관점이 부딪히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에링겐? 경기장엔 왜 들어온 거야? 그야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의 대결과 우승자가 최종 시험에서 보여줄 멋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이번 대회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자, 여행자 페이몬, 제게 두 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당신들이라면 분명 이번 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겁니다. 뭐야! 전부 다 우인단이잖아! 에링겐! 악당들이 경기장에 침입했어! 우리가 상대할 테니까 어서 도망쳐! 잠깐! 그러고 보니 출구는 어디 있지? 역시 여행자! 똑똑하시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우셨나요? 무슨 상황이지? 지금 최종 시험을 치르는 중 아니었어? 배우의 악당은 카오틀레잖아! 녀석은 이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려고 네 돈을 뜯어낸 거라고! 진실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아쉽군요. 카오틀레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가 발견한 도태된 기술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오틀레를 매수해 이 경기를 주최한 겁니다. 이 기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요. 물론 당신처럼 가치 있는 타겟이 덜컥 미끼를 물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넌 카오틀레한테 속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용하던 거였어? 네가 우인단의 악당이었다니! 페이몬 화났어! 그것도 모르고 우린 너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하려 했던 거야? 둥둥모자, 공격해! 패기는 좋지만 자신감이 지나치군요. 빙글빙글몬, 백내차나, 화염 1호까지! 너희들 왜 그래! 카우틀리아는 지혜의 구슬에 백도 명령을 추가해두었습니다. 제가 명령을 발동하면 구슬의 통제를 받는 버섯몬은 모두 제 명령을 따르게 되죠. 설마 사람들이 더 많은 버섯몬을 포획하게 한 다음 그것들을 가로채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요란하게 경기를 주최한 거야?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하군요. 대회가 계속 진행된다면 수메르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민간 버섯몬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한테도 기회가 생기죠. 동료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둔다면 저의 존경하는 주인님, 당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도토레님께서도 저에게 아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시겠죠. 하지만 지금 보니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들을 제거한다면 대장님들과 동료들이 받았던 치욕을 갚고 엄청난 인정을 받겠죠. 도토레님도 분명 절 더 신뢰하실 테고요. 당신들의 죽음은 사고사로 발표될 겁니다. 버선문을 지나치게 신뢰한 탓에 극한을 돌파하려다 경기장이 붕괴했고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요. 이 비경을 봉쇄한다면 아무도 당신들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과 죄명은 카오틀리아에게 뒤집어 씌워 아카데미아에 보고할 거고요. 그 뒤로 두 사람을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대회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최주기도 점점 짧아질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게다가 동료를 배신하다니! 그런 비겁한 짓을! 네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절대 네 뜻대로 되게 두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무기도 없고 다른 버선몬들도 이제 우리 말을 듣지 않아! 조급해 할 것 없어. 버선몬은 버선몬끼리, 전사는 전사끼리 싸우는 거야. 여행자의 파트너가 쓰러지고 신념이 무너지면 그때 여행자를 고통 없이 보내주자고. 지금까지 우리가 비겁한 일을 해온 건 맞지만 적어도 여행자의 마지막은 예우를 갖춰줘야지. 둥둥모자! 어떤 공격이든 좋으니까 파트너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 둥둥모자! 괜찮아! 이상하군. 저 둥실 물버선몬에게 백도어 명령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왜 아직도 여행자 말을 따르는 거지? 카오틀리아의 설비가 고장난 건가? 이런...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니... 지혜의 구슬로 버선몬이 명령에 따르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 원리는 버선몬의 본능을 억제해 생물로서 훈련사와 소통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 이 버선몬들은 자신의 훈련사를 이미 인정했어. 서로에 대한 유대와 관계가 지혜의 구슬의 영향력을 벗어났단 소리지. 야에 미코, 비경의 봉쇄 술법을 푼 겁니까? 그딴 허접한 모조품으로 날 밖에 가둬둘 수 있을 줄 알았어?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네? 이것저것 이어붙여서 만든 백도어 명령까지... 정말 아무런 허점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귀찮아 죽겠네. 미코, 레일라, 하니아까지! 에링겐, 네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었어? 버선문의 잔혹함보다 네 더러운 야망이 더 역겹군. 야에씨, 저희도 어서 가서 도와줘요. 레일라, 진정해. 이럴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파트너 사이의 팀워크는 새 속의 음모와 기술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고. 백내차나, 넌 아직 임무를 마치지 못했어. 이대로 무릎을 꿇을 거야. 아, 저기 좀 봐! 백내차나가 정신을 차렸어! 설마 야에 씨가 말씀하신 때가 지금인가요? 빙글빙글몬, 난 널 믿어. 저 사기꾼을 공격해. 백도어 명령이 버선몬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하니야? 사실 무서운 거지? 네가 지금까지 이용해온 버선몬이 항상 널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회피해왔던 감정을 직시하는 게. 하지만 네 버선모는 더 기다릴 생각이 없나 본데. 지혜의 구슬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로도 네 명령을 기다리고 있잖아. 하야미로, 정말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넌 날 여전히 믿고 있다니. 이제 네가 할 일을 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버선몬들이 전부 정신을 차렸어! 좋아! 헤링겐, 이 비겁한 자식! 우리의 분노를 감당할 준비는 되셨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 상대는 한낱 버선몬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승리는 우리 거야! 둥둥모자, 정유! 버선몬 따위한테 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미코! 왜 저 자식을 잡지 않는 거야? 응? 난 지금 관광객 신분이야? 스메르에서 누군가를 체포할 권한은 없어?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지만 걱정 마. 도망칠 수 없을 테니까. 경기장으로 돌아가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래, 일단 얼른 쫓아가 보자. 노인, 30인단의 용병들이잖아. 대풍기관 사이노님의 명을 받아 중재범 에링겐과 학문 범죄자 카우틸라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대풍기관님은 오래전부터 카우틸라를 눈여겨보셨지만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 직접 처리하실 수 없었는데 여러분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대풍기관님이 두 분께 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시죠. 계속 지켜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조사할 때 사이노도 몰래 단서를 수집했나 봐. 그 덕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 그럼 용의자를 연행해 가겠습니다. 대회장의 질서 유지는 여러분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몸은 다시 나타날 거다. 도토레님을 위해서! 입만 살아서는 감옥에서 반성이나 해! 우인다는 사기꾼아! 어? 근데 사이노가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 혹시 미코 네가 16강 끝나고 신고하러 갔던 거야? 허? 왜 그런 눈으로 봐? 휴가 중인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줄줄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그저 편집자들이랑 수메르 성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대풍기관이랑 잡담 좀 나눴을 뿐이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너희가 모은 단서지. 미코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 묘하게 믿음이 안 가. 그러고 보니 주최측과 후원인 모두 체포됐네요. 버선문들과 대회는 이제 어떡하죠? 규칙은 규칙이야. 꼬마들이 우승을 거뒀고 최종 시험도 통과했으니 에링겐과 카우틀레의 자리를 대신해야지. 오늘부터 대회의 모든 사항은 꼬마들이 결정하게 될 거야. 많은 일을 겪었으니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 믿어. 그 진실은 여우 아가씨가 이미 말해줬어. 과거 내 조상들을 공격한 버섯문들은 통제를 잃은 폭주 상태였다면서. 처음부터 난 버섯문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이었지. 미코! 그걸 네가 먼저 말하면 어떡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니아는 거의 절망 상태였어. 내가 진실을 말한 덕분에 기운 차리고 너희를 도우러 갔던 거라고. 그만해. 내가 인정할게. 지금까지 난 내 고집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기만했어. 그리고 방금 전에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지혜의 구슬 없이도 화염 이론은 내 말을 들어줬어. 날 항상 믿고 있었던 거야. 결과에 승복할게. 지적도 좋고 벌을 내려도 기꺼이 받지. 에이, 벌이라니. 솔직히 말로 겁준 거랑 화염 1호에게 너무 엄하게 군 거 말곤 딱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좋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서 모두한테 이 결과를 알려주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 이번 대회에서 나와 여행자는 운 좋게 우승을 거두었고 숨겨진 음모까지 밝혀냈어. 그래서 너무 기뻐. 앞으로 대회의 주최권도 우리가 맡게 될 거야. 주최 측과 후원인이 모두 체포되었지만 선수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보상은 예정대로 발급할 테니까 다들 안심해. 역시 그 말만 기다렸어. 현명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개발된 지혜의 구슬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주위의 환경은 물론 사용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안타깝지만 버섯몬들과 장기적으로 같이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다들 버섯몬과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서 버섯몬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훈련사 하니아한테 맡겨줬으면 해. 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진 않을 거야. 하니아가 대신 돌봐주는 동안 우리는 아카데미아에 지혜의 구슬의 성능 개선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재미있는 대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어? 다들 실력 발휘를 마음껏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버섯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다시 실력을 겨루는 걸로 하자. 이게 나한테 주는 벌이라고?
벌이라기보다는 2등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 한이야 씨, 긴장 푸세요. 버섯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랍니다. 안 그래, 빙글빙글몬? 이렇게 보내려니 아쉽네요. 빙글빙글몬을 잘 부탁드려요. 여행자, 페이몬, 레일라, 그리고 여우 아가씨까지 너희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한이야! 이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잘해야 된다! 그래, 너희들 마음 잘 알겠어. 훈련사로서 너희의 뜻을 따를게. 최선을 다해 버섯몬들을 돌볼 거야. 모두의 소중한 파트너들이니까. 진짜 그런 표정 좀 지어주지. 우리가 친해지고 싶었던 건 너의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럼 다들 버섯몬들과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오르모스 항구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여행자, 둥둥로자! 약속 시간이 다 됐어! 어서 오르모스 항구로 가자! 먼저 레일라를 만나고, 그 다음엔 미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몬들을 하니아한테 맡겨야겠지.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동동모자, 이쪽이에요. 아하, 레일라! 빙글빙글몬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어? 물론이죠. 빙글빙글몬이 짐가방을 끌어준 덕에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야영할 수 있었어요. 색다른 밤하늘도 구경하고 논문 진도도 나갔어요. 하지만 리스트에 적힌 걸 다 해봐도 밀가루 같은 식자재와 접촉하면 기침이 끊이지 않아요. 결국 빙글빙글몬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아내지 못했고요. 개선된 지혜의 고슬은 버섯몬과 직접 대화까지 가능하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편지에 적어서 생론파의 실력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레일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은 처음인데?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멀쩡하잖아! 버섯몬 파트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어서 야에 씨를 만나러 가요.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어? 다들 일찍 왔네? 미코, 벌써 가려고? 스메르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충분히 즐겼어.
너희들 덕분에 소재도 얻고 대회에 참가하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음모를 파헤치는 짜릿한 경험까지 했으니까. 아, 소욱하더러 지금 캐릭터 말고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다음 소설을 준비하라고 해야겠어. 그래, 이제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몇 번이나 힌트를 줬었는데. 알고 있었으면 바로 에린겐의 음모를 밝혀내지 그랬어. 왜 굳이 빙 돌려서 일을 처리한 거야? 처음부터 진실을 밝혀버리면 너무 재미없잖아.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기도 했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줘서 깜짝 놀랐지만, 난 너희가 버섯몬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풀어낼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평등한 파트너라는 더 훌륭한 답을 제시했지. 어떻게 보면 항상 주인님을 위해 움직이는 에린겐이 너희들한테 패배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벌여둔 일이 그렇게 쉽게 수습되진 않겠지만. 어이, 또 어려운 말만 잔뜩 하기 시작하네. 다음에는 미코의 말을 적어놓고 천천히 해석해봐야겠어. 잡담은 잊지 마고 백내천하는 이제 너희들한테 맡길게. 잘 보살펴줘. 너희들도 하니아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재미있는 대회가 앞으로 계속될지는 너희들한테 달렸으니까. 벌써 기대되네. 왔어? 마침 잘 왔어. 다른 참가자들의 지혜의 구슬을 회수하고 버섯몬들이 지내기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어. 주변 생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거야. 자, 기쁨의 화염. 모두한테 인사해야지. 화염 1호의 새 이름이야. 처음에 말을 잘 듣는 녀석을 보고 사실 아주 기뻤거든. 조금 더 일찍 고집을 버리고 내 감정에 솔직해져서 버섯몬을 증오하지 않았더라면 그 감정을 쭉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드디어 마음속 매듭이 전부 풀린 것 같네요. 아이,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화염 1호라는 이름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새 이름도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해 온화한 버섯몬들을 보살필 테니까 안심하고 맡겨줘.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빙글빙글몬, 이제 가야 할 때야. 하니아 씨 말 잘 들어야 돼? 에이, 백내찬아, 다음 훈련사 대회 때 미코가 다시 널 만나러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둥둥모자,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하자. 히, 그동안 즐거웠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하루빨리 버섯몬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 난 너희들을 믿어. 좋은 소식 기다릴게. 전부 다 보인다고? 부탁해. 피어나는 꽃보리 흩어져라. 공연 준비 끝.